그 저기 뭐죠? DRAM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지금 네. 이제 그쪽을 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그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 DRAM을 지금 메모리, 그죠? DRAM 메모리죠. 랜드를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DRAM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네. 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메모리 반도체가 독과점화된 이후에 그 사이클의 진폭이 좀 작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사이클의 속성은 뭐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대외 변수,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더 강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유독 그 메모리 섹터에 더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일단은 결국에는 올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점점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아, 이거에 대한 우려를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주가가 별로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지수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가 더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메모리 업체만 빼서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큰 회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메모리 업체만 빼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연초 대비 지금 뭐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은 한20% 정도 빠진 걸로 조사가 되고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0% 후반대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 또는 그 반도체 지수에 그 편입된 그 기업들의 속성이 달라서 그런 거지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외받은 시장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만 봤을 땐.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장에서 평가할 때 예.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이렇게 나눠 볼 때, 비메모리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거고, 밸류에이션 그렇죠. 멀티플을. 그렇죠. 메모리는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시황, 시클리컬한 주식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 뭔가 우려를 한다고 하면은 비메모리는 그 시클리컬한 그런 성격이 덜하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로 실제로 현실화된다 해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 해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나을 거고 메모리는 시클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게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일종의 커머더티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어쨌든 이제 기업들 실적을 보면 이 메모리 업체들 보면은 고정거래 가격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절대적인 숫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약간 그 4분기 실적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의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예상보다 좀 실적이 잘 나왔고 되게 가격 방어를 잘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예상했던 대로 좀 이제 안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안 좋다기보다 어쨌든 예상한 대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또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1분기를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거고 4분기 좀 눌렸으니까. 예. 오히려 1분기가 더뭐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방어한 게 어쨌든 1분기에는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조금 이렇게 뭐 DRAM 실적들이 조금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는 뭐 전년 대비해서는 좋겠지만 네. 분기 대 분기로 비교해 보면 좀 떨어지더라도 2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그다음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저조할 때 이게 좋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짜로 아예 그 수요 공백으로 이어진다. 그 지역의 수요 공백으로 이어진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IT 스펜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주변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면은 좀 어떤 영향을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딱 여기만 가정을 했을 때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업황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분기 바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분기 이렇게 개선되는 그림에는 변함이 없고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삼성전자의 그 계획된 캐펙스가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삼성전자 D램 비크로스는 10% 초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의 수요가 나온다고 하면은 공급 부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업황이 1분기 바닥으로 개선이 되는 데다가 내년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은 거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주식들을 보면 이게 시클리컬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뭐 네. 시클리컬 주식들을 보면은 약간 선행 지표하고 동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실적보다는. 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가 굉장히 잘 올라가다가 네. 최근에 보면 좀 주춤주춤해요. 네, 맞습니다. 묘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파는 거 보면은 최근 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예. 그 전에 바닥일 때 많이 샀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런 심리들이, 불안 심리들이 그 D램 현물가 시장에도 네.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뭐 구조적으로 이제 꺾이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네,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조만간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때 뭐 애널리스트 데이 같은 거 할 텐데 네. 그때 마이크론이 이제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느냐 이렇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음 달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컨콜이 있으니까 네네. 그때 좀 지켜봐 주시면은 네. 그래도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2분기부터는 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스팟 가격을 보면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따라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예. 그리고 뭐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쫙 올라갈 때 네. 이번엔 슈퍼 사이클이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사실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진짜 슈퍼 사이클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뭔가 새로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은 네. 쉽게 예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사이클 수요 사이클에서 그냥 크게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PC랑 뭐 이런 것들이, TV랑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서 예상보다 네. 좋은 수요가 갑자기 튀어나왔던 건데, 네. 당연히 그 수요가 튀어나왔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수요 성장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논외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작년에 나왔던 얘기는 향후 서버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뭐 자율주행이나 뭐 AI나 맞습니다. 이런 거에서 네.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큰 축을 네.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슈퍼사이클을 서버가 슈퍼사이클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서버가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0%까지 올라오면서 이 사이클을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런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 기반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 나올 만한 그런 수요 기반은 딱히 안 보인다라는 게 아직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AI가 그만한 수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모양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 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량용 메모리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뭐 한 2%, 3% 그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그런 수요가 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